엑셀은 오빠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혹시 엑셀을 사용하시면서 매크로 또는 VBA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또는 이런 식의 다양한 기능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본 적은 있는데 또는 들은 적은 있는데 시작할 엄두가 안 나시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5분이면 되거든요. 오늘은 VBA와 폰 컨트롤에 대해서 짧게 알아볼게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오늘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과 무료 이북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하고요. 저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는 최신 소식과 하이라이트 영상을,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면은 필요하신 영상 요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자, 우선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실행하시고요. 예제 파일의 경우에는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처음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 상단에 콘텐츠 사용 버튼 꼭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셀을 실행하시면은 이 우측 상단에 어떤 분은 개발자 툴 버튼이 보이실 거고요, 어떤 분은 안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이 개발자 툴 버튼이 안 보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파일에 가셔가지고요, 옵션 가신 다음에 커스텀 리본에 가셔서 이 개발자 툴 버튼을 체크하시고요,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개발자 툴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자, 개발자 툴 버튼을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리본이 있는데요, 리본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버튼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비주얼 베이직 편집창인데요,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키보드 상에 Alt키와 F11키를 동시에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VBA 편집창이 보이실 거예요. 이 VBA 편집창은 여러분이 실제로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 가능한 곳인데요, 이 VBA와 매크로는 저희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다른 강의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을 닫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매크로 기능인데요, 이 매크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워크북에 포함된 매크로들이 이 창에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는 저희가 메시지 박스 테스트라는 매크로가 들어있고요, 이 매크로를 클릭하신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매크로가 이런 식으로 실행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는 매크로를 녹화할 수 있는데요, 이 상단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레코드 매크로 또는 매크로 녹화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녹화하시거나 또는 좌측 하단에 있는 이 조그만 버튼을 클릭하셔서 매크로를 바로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매크로를 녹화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삽입 버튼인데요, 이 삽입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두 가지 컨트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폼 컨트롤, 한국말로는 양식 컨트롤이라 부르고요, 두 번째는 액티베이스 컨트롤입니다. 이 두 가지 컨트롤은 실제로 생김새나 동작 원리는 같은데요, 이 다만 폼 컨트롤의 경우에는 저희가 코딩 없이 쉽게 이용 가능한 반면에 좀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을 하고요, 이 액티베이스 컨트롤은 컨트롤마다 코딩 작업을 요구하는 반면에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 이 액티베이스 컨트롤의 경우에는 윈도우 버전의 엑셀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맥 버전의 엑셀에서는 동작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기초 단계니까 이 폼 컨트롤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시트 중에서 두 번째 시트인 컨트롤 폼 시트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6개의 컨트롤 버튼을 제가 입력해 놨습니다. 이 버튼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커맨드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 박스가 뜨는 제가 VBA 코드를 입혀놨 습니다. 이 코드를 보시는 방법은요, 이 커맨드 버튼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매크로 지정이라는 옵션이 보이실 거예요. 이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현재 저희가 이 시트에 입력된 매크로가 목록이 나타나게 되고요, 저희는 이 커맨드 버튼에 메시지 박스 테스트라는 매크로를 입력을 할 거예요. 이 코드를 보시려면은 이 코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측에 편집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VBA 편집창이 뜨면서 이 코드 내용이 뜨게 되고요, 이 코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i는 숫자고요, 이 숫자가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1씩 증가되면서 이 1씩 증가된 i가 메시지 박스에 입력이 되고요, 메시지 박스 내용은 안녕하세요, 저는 버틀입니다, 줄바꿈 하고요, 지금까지 1이 증가된 횟수만큼 루셨어요라는 메시지 박스가 뜨는 코드를 저희가 이 버튼에 입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지금은 7회, 또 클릭할 때마다 지금은 8회, 이런 식으로 숫자가 증가되는 거고요.
다만 이 커맨드 버튼의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코드 없이는 거의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버튼이 있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하고요. 이 이용 방법은 제가 VBA를 좀 배우고 나서 그때 다루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콤보 박스 또는 드롭다운 버튼인데요. 이 콤보 박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밑에 있는 이 표의 내용이 콤보 박스 안에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콤보 박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있는 표의 내용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값에 따라서 이 F14셀의 번호가 바뀌게 되고요. 이 값을 인덱스 함수로 써서 이 리스트에서 불러올 거예요. 다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에스프레소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에스프레소라는 값은 이 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쓰여있는 값이죠. 그 다섯 번째 있는 값이기 때문에 5라는 값이 이 콤보 박스에서 이 셀에 입력이 되고요. 저희는 이 5라는 값을 통해서 인덱스 함수를 써서 26부터 20이라는 범위,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입력된 범위에서 F14셀, 그러니까 이 5라는 숫자를 참조를 해서 다섯 번째 있는 값인 에스프레소 값을 불러올 거예요.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요, 이 콤보 박스를 다시 우클릭하신 다음에 포맷 컨트롤을 가볼게요. 포맷 컨트롤을 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고요. 저희는 컨트롤 탭을 볼 거예요. 컨트롤 탭을 보시게 되면은 범위 입력 그리고 셀 연결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범위 입력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콤보 박스 안에 나타낼 범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는 이 input range를 이 6부터 이 12까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고요. 만약에 제가 이 범위를 이런 식으로 이 6부터 이 9까지만 선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에스프레소부터 아메리카노부터 카라멜 마키아토까지만 범위가 선택이 되겠죠. 다시 옵션 가서 포맷 컨트롤 가신 다음에 컨트롤에 가셔서 이 범위 선택을 이런 식으로 지정하시게 되면은 이 모든 범위가 콤보 박스 안에 나타나게 되겠죠.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범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러 표시 이렇게 고정 셀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이 밑으로 데이터가 추가될 경우에는 이 포맷 컨트롤에서 이 범위를 매번 변경해 줘야 됩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는 것보다 유동 범위, 그러니까 오프셋 함수를 통해서 범위를 입력하시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이용 가능한데요. 이 유동 범위 강의는 제가 다른 영상에 찍어 놨으니까 그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범위를 지정해 놨고요. 그리고 셀 링크의 경우에는 이 콤보 박스에 입력된 값이 어디에 나타날 것인가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저희는 F14셀을 지정해 놨고요. F14셀은 현재 여기죠. 셀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 콤보 박스의 값이 변할 때마다 이 콤보 박스의 결과값 보시는 것처럼 숫자 값이 이 셀에 나타나게 됩니다. 드롭다운 라인은 저희가 5로 설정해 놨는데 뭐 이 드롭다운 라인 개수는 저희가 콤보 박스에 나타내는 값의 최대 개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제가 10으로 변경하시게 되면은 이 콤보 박스의 넓이가 커지면서 최대 10개까지 한 번에 하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콤보 박스 이용 가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리스트 박스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로 리스트 박스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포맷 컨트롤 가셔가지고요. 컨트롤 가신 다음에 인풋 레인지는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셀 링크는 리스트 박스의 값이 나타나게 되고요. 셀렉션 타입은 싱글, 멀티, 익스텐드겠는데 이 내용은 저희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범위가 리스트 박스에 연결이 되어 있고 리스트 박스를 클릭할 때마다 이 값이 연결된 셀에 변경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 값을 참조해서 Q20셀은 인덱스 함수를 써서 이런 식으로 값을 불러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딸기란 값을 여기에서 스트로베리 뭐 이런 식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볼게요. 마찬가지로 체크박스 오신 다음에 우클릭 하시고요. 포맷 컨트롤 오시게 되면은 이 컨트롤 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값이 있고요. 셀 링크는 똑같이 체크박스의 값을 현재는 H5셀에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체크박스의 값이 변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참인데 클릭하면은 거짓, 참, 거짓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다만 지금 보시면은 이 컨트롤 창에 이 값의 종류가 세 가지로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언체크는 거짓값, 체크는 참, 믹스는 중간값인데요. 아쉽게도 폼 컨트롤의 경우에는 이 중간값이 이렇게 값이 없음으로 표시가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크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뭐 중간에 텍스트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뭐 점심 식사 하셨어요.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으로는 스핀 버튼을 볼 건데요. 이 스핀 버튼은 저희가 이렇게 증가하거나 낮출 때 쓰는 버튼이고요. 똑같이 스핀 버튼도 우클릭하신 다음에 폼의 컨트롤을 가시게 되면은 여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커런트 밸류는 현재 연결된 셀, 현재는 K2셀에 연결되어 있고요. K2값이 현재 1이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만약에 1값을 5로 변경하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된 셀이 변경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니멈 밸류는 0, 그러니까 최소값이 0이고요. 최대값은 3만이고요. 인터널 체인지는 한번 클릭할 때마다 얼마가 변할 거냐라는 값이고요. 예를 들어 제가 5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5씩 증가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라디오 버튼인데요. 이 라디오 버튼은 체크박스와는 약간 다른 게 체크박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개의 체크박스를 두고 각각의 체크박스마다 값을 끌어올 수 있는데 이 라디오 버튼의 경우에는 하나의 시트 또는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하나의 값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종의 리스트 박스와 같은 거예요. 리스트 박스는 현재 이 박스 안에 각각의 값이 이렇게 세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라디오 버튼의 경우에는 이 값들을 각각의 버튼으로 끌어왔다고 보시면 편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끌어와서 지금은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이런 식으로 끌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라디오 버튼도 똑같이 우클릭하신 다음에 폼의 컨트롤 오신 다음에 셀 링크를 지정해 주시게 되면은요. 라디오 버튼의 경우에는 지금 세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만 설정하시게 돼도요. 예를 들어 지금 L11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셀을 예를 들어서 L10으로 바꿔주게 되면은요. 자동적으로 이 모든 셀이 라디오 버튼의 경우는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은 개발자 툴을 활성화하고 폼 컨트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습니다. 이 폼 컨트롤의 경우에는 별도의 코드 없이 쉽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기능을 이용하실 때에는 좀 제약이 따르실 거예요. 그래도 이 폼 컨트롤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엑셀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더라도 다양한 기능을 재미나게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사용해 보시면서 응용해 보시면은 나중에 VBA 강의를 들으실 때 좀 더 재미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었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